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음봉 하나 떨어져 있어요. 프로그램 수급이 15만 주 이상으로 들어오다가 뭐 훌쩍하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14만 4천 원 공방인데, 14만 4천 원그 공방이 나쁘진 않아요. 그 거기를 뚫고 올라갈 때 프로그램이 이제 한번더 들어온 거니까 거기서 이제 손바뀜 있는 거고, 진입 이후에 지금 그 한미반도체 수입 범위는 3.89 정도가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쪽그 프로그램에라 매직 계산기 쪽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고 차익 실현도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고가를 낼수 있는 지금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낼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1조, 최소 1조 수준의 거래는 터져 주면서 고점을 넘겨야 그래도 신뢰도를 좀 가지고 갈수 있다. 고점 돌파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지금 시간대 이 정도 거래라고 한다면 충분히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흐름이 된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원래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6만 주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된 거고, 그 매수가 16만 주 수준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연동이 안 되면 그 흐름이 추가적으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거래는 둔화될 수밖에 없고, 거래 둔화되면 400만 주대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럼 400만 주대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면 오늘 변동률 뭐10% 변동률에서는 뭐 정점 인식을 잡으셔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을 구간에서는 뭐 차익 실현을 해주자, 이렇게 검색기에 매수세인 나오고, 매수세인 나오고 편입해서 수익 냈으면 됐잖아요. 오늘 어제 문자 사인 좀 주시는데, 지금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 특히 문자를 3개, 4개 이상 자르지 마세요. 두 페이지가 되더라도. 그리고 페이지가 너무 많으면 종목 매수에 뭐 많이 나갈 땐 10번도 나가니까 그럼 10개를 다안 잘라도 돼. 낮은 가격에 나간 문자들, 그러니까 뭐 초기에 나간 문자들 위주로 3, 4개 정도만 자르면 되겠죠. 뭐 6개, 8개 잘라놓으면 그거 눈이 아파서 누가 볼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매직 계산기를 좀 전에 이제 14만 4,900원일 때 이렇게 잘라놨어요. 자, 슈팅 들어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는 네가 달려야지. 오케이. 어제도 그렇지만은 뭐좀 장중에 특히 메타방이 있다 보니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를 잘 못해드려요, 사실은. 그래도 뭐 어제 기준에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의 매수 사인을 어제 기준에서는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14만 4천 원대 다시 공방이에요. 분봉 보시면은 뭐 어차피 14만 4천 원을 뚫을 때 프로그램이 뚫었어요. 그게 이제 더 확장이 될 거냐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최대폭 밀끄러져 내려온다 해도 이제 뭐 14만 원 수준 공방일 거고, 근데 이제 20만 주, 그러니까 6만 주 매도해서 16만 주, 뭐 15만 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주 이상, 0.2% 이상이 들어오기도 했으니까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프로는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거지, 얘네들은. 만약에 단기 매매로 들어온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놓고 보셔야 되고, 전일 기준에 매매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전일. 그래서 전일 기준에서는 이제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었는데, 뭐 어제 13만 원대 드렸단 말이에요. 13만 1,500원? 뭐 일단 어찌됐건. 그러면 기준 가격이 어제 13만 1,500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오늘 고점 부분이 14만 6,300원, 15,000원 올랐네. 10% 이상 수익인 거죠. 10% 이상의 수익.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자락에서 이제 문자 사인을 낼 거면 되는데, 조급하진 않아요. 뭐 조급하게 서둘러 일이 뭐 있어? 아니 어찌됐건 프로그램 순매수 2,400개 종목에서 윤정두가 뭐 운이 좋아서 이런 종목 한번 잘 잡아가지고 대박 났으면 다 하나? 2,400개 종목에서 어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기준에서도 어제 이제 한미반도체 위험고지 그렇게 강력하게 해드렸음에도 어제는, 아, 편입할 날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벌써 문자 세 번, 네 번씩 나오잖아.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에요. 지금의 기준은 기술적으로 철저하게만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그렇게 해서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5%의 기준은, 그거는 손을 안 댑니다. 다음 달의 비중을 예를 뺄 수는 있어요.
얘를 뭐200% 이상 수익을 냈으면 됐지. 여기서 무슨 또100% 수익 내려고? 아니, 농담해라. 얘를 여기서 100% 수익 내려고? 얘 100% 올라가는 것보다 다른 쪽을 보는 게 나아. 아싸!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아싸! 프로그램이 막 때려 사면서 올라가. 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냥 3%의 수익에 만족한다고. 어? 그러니까 우리 못 살게 굴지 말라고. 우리는 메타방은 메타방대로 알아서 한다고. 그거 좀 뚫었죠. 뚫었는데 뚫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뚫었어? 메이저가 뚫었어.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내고 쌓아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주까지는 안 터지더라도 앞전에 거래대금 수준만 형성해주면 돼. 최소 70% 이상. 그거 이제 보여드릴 거고 최소. 그 이상이어야 돼 사실은. 그리고 잠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고 오면은 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이고 뭐 이거 뭐 아이고 한미반도체보다 시가총액도 작은 애가 개뿔 무슨 한미반도체보다 시가총액도 작은 녀석이 등락률도 얼마 안 돼. 근데 프로그램 쪽에 수급 보시면 프로그램이 지금 쌓아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점에 24만 5천원 저 14,000주도 뚫어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면 신고가예요. 거래가 제한적인 신고가는 꼬리가 달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뭐 여기서 뭐 부정적인 해석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 매수의 기준을 또 드립니다. 얼마? 24만 3,500원. 그리고 한미반도체 텍스 전략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싸! 응? 행복하시죠, 이제는? 이게 우리 메타방이야. 매매 따라하기 방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비중은 한미반도체 오늘 매매를 못했어도 다른 분들 한미반도체 비중 어차피 5%의 변동성 매매 들어가 봐야 또 5%. 그럼 10%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10%, 10% 수익 나봐야 1%야.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메타방 무조건 뭐 100% 갖고 있다고 그게 최선이다 이 기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현재 기준에서 메타방의 기준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수익과 오늘의 수익을 합산을 해서 6.3% 근데 고점을 넘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고점을 넘긴다. 고점을 넘긴다. 그래서 지금 계좌 수익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 시장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오늘은 반등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우리는 메타방은 수익이 얼마? 6.3%. 그 기준에 조금 더 저보다 조금 더 높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낮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어제 제가 4월 24일을 8월 23일로 넣어놨어. 왜 그랬을까? 어찌됐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미반도체 차익 실현 범위도 일단은 설정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력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주력이 아닌 비주력 부분, 물량, 추가적으로 편입하신 물량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뭐 차익 실현도 고려를 하셔라. 근데 그 차익 실현의 마지노선이 다시 한미반도체로 넘어옵니다. 지금 메타방은 뭐 서둘러실 이유 전혀 없어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긴 거고 신고가 바로 밑에이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다시 144,700원이야. 그러니까 여기 144,000원에 살짝 눌려 있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다시 소폭이라도 12만 주 이하로 내려갔던 게 17,000주 들어오면서 뭐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여기서 다 차익 실현하세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에요? 1.5%의 등락 범위는 그거는 뭐 나올 수 있는 등락 범위잖아요. 근데 3%까지 밀리는 거는 그거는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의 한미반도체인 거예요. 주력 한미반도체. 그리고 맨 밑에다가 써놓을 거예요. 주력 비중 5%는 유지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력 비중 5% 유지. 추가 변동성 매매
추가 편입 물량 전략. 뭐 정신 없으려나? 에이, 뺍시다. 뜬금없이 이렇게 또 보내면 정신 없어.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고점 기준의 흐름이 그 한미 반도체 기준이 146,300원. 얘도 이제 15만 원대가 신고가니까 오늘도 넘길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도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목표 주가가 지금 뭐 몇 번째 목표 주가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조금 전에 한미 반도체 144,500원에도 매수했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갈 때 정리하면 손절 아니냐? 마지막 물량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이지. 23차 목표 주가네. 23차 목표 주가가 16만 원이에요. 오우, 3차 아니야? 밑에? 그거는 LS고. 그래서 23차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고, 장중 고점이 14만 6,300원이었고, 아,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얼마였어요? 14만 4,900원이었고. 그렇게 해서, 책 실현 범위, 자동 매도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전화하셔서. 그래서 100원 단위로 얘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14만 1,900원. 근데 뭐 수급 더 들어오면은 뭐 충분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매도 사인을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오, 14만 5,600원이네. 그러면 14만 5,600원으로 일단은 문자도 그렇게 해서 밀리면이라고 그랬어요. 밀리면. 그렇게 돼 있고 6,300원도 뚫어넘을 수 있는 지금 14만 6천주의 매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14만 6천주. 그러니까 뭐 벌써 겁내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기준은 일단 잡아놓겠다.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가 또 끝내줘. 지금 30만 주까지 들어와 있는데 못 움직이죠. 왜 못 움직여? 그 못 움직이는 이유도 알아야 돼. 모르고 막 무작정 야 이거 들어와 있는데 뭐 무조건 사겠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사도 무난해요. 못 움직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래에셋과 삼성 쪽의 매도가 10만 주 단위씩 있어요. 그게 얼마까지 더 나올지는 몰라. 거기 이제 매도가 나오니까 윤정두도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 듣고 알고 계시는데 그 지금 매수하고 있는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하고 있는 쪽이 뭐 속된 표현으로 바보도 아니고 그냥 막 위로 막 나는 슈팅 날릴 거야.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도하는 쪽 물량 소진되고 그랬을 때 뭐 슈팅을 형성시켜 주겠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놓고 해석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미반도체 쪽에 기준점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14만 주면은 0.14% 0.14%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0.8%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금 더 들어오면 슈팅 24만 5천원 넘길 때 슈팅 충분히 뭐 확장돼서 나올 수 있는 슈팅이다 라고 해석해도 무리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이 앞에 고점 넘기려면 넘길 수 있어요. 넘기려면 이제 프로그램이 다시 더 들어와서 14만 6,500원까지 물량,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만 주니까 20만 주 넘겨야 돼. 그러면 0.2%뿐이 안 돼. 그러니까 20만 주 넘기고 쌓아올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분봉을 이제 같이 놓고 보시면 내일 이제 하이닉스 실적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나온다 해도 그 충격 때문에 휘청된다면 아이 땡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도 신고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최소 20만 주 이상이 터져야 되고 20만 주 갖고는 안 돼. 사실 30만 주씩 터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왜냐하면 신고가니까. 그리고 오늘 개장초에 그 30만 주가 형성돼 있었고 그래서 그 정도의 물량이 터져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매직 시그널이 꺾여졌어요. 불안해요. 아니지. 지금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져 있었고 중간에 눌릴 때 오히려 고맙고 땡큐고 그잖아요. 왜냐하면 눌리는데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호의 기준으로만 놓고 따진다면 여기까지 다 매수예요. 다 매수야. 아 방금 매도하라며. 아 매도하라는 게 얼마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14만 2천 원이 이탈되면 훼손되면 거기서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한다. 요자락이라고 그러죠. 14만
2,000원. 요자락이 훼손되면이에요, 요자락이. 응? 조자락이 훼손되지 않고 또 프로그램이 멀쩡하면 밀리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잡하죠, 윤 정도 얘기가. 근데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투덜이야, 별명이. 뭐가 그렇게 투덜투덜투덜 다 싫어 모든 게 그냥. 케이블 TV 방송에서 이거요 내일 얼마에 사고 얼마에, 야 내일 봐야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고점을 넘기고 신고가를 뚫으러 가는데 아 방상 계약하면 날라갈 거, 그거를 쥐들이 어떻게 알아? 계약을 하면 재료 노출로 폭락을 할지 어쩔지를.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에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일단 보여지는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스페타시스 지금 매도 잔량 위에 11만 주 깔아놓고 밑에서 계속 받아가는데 30만 주 받아가고 못 움직이던 부분을 슈팅을 쏠 거냐. 지금 뭐 슈팅 쏠수 있어, 애들 지금. 바로. 어? 왜안 쏘겠어? 쏠려면 쏘지, 잡아간 애들이. 이 좋은 장에. 보면서 대처를 해야지. 한미반도체 오늘 고점 넘겨, 못 넘겨? 넘길 수도 있지만 못 넘길 수도 있다. 그게 뭔 소리냐. 아니,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든,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들어오든, 거래를 터뜨리면서 양봉이 나오는 게 보여줘야 뚫는 거지. 그냥 여기서, 아, 뚫을 거야. 전화해봤어? 매니저들한테? 안 해봤잖아. 얘가 저평가예요? 아니잖아.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거야. 오전장 내내, 어제 매수 사인 내고 오전장 내내 매수 사인 냈으면 됐지. 예? 그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한미반도체 24년 04월 24일 10시 50분 기준에 5분봉의 기준, 요 기준을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일주 월봉도 다 보시면 되는데, 신고가를 내기 위한 거래 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흥분하는 기준은 안 되고, 차분차분 놓고 보면서 대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래 대금의 기준도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저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 대금의 기준, 저고점을 넘기기 위한. 그리고 저고점을 안 넘겨도 돼. 5만 3,200원. 뭘 급해? 내일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어때요? 일본 기준에.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 넘긴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공방에 지금. 뭐, 꼬리까지 뭐다 감싸나야 무조건 뭐 종가 기준에, 현재 기준의 움직임인가? 일단은, 와, 실질적인 신고가네?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 내일 갭상승 나오고 흘러가면은 이제 개별 대한 목표주가 설정하는 거고, 거래량도 뭐 중요하죠. 근데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조. 1조는 터져줘야 신고가를 낼때 위험을 갖추는 거지. 응? 지금 그러면 1조를 넘길 수 있냐? 고점 넘기면 1조 넘긴다니까요. 고점을 넘길 만큼의 이제 거래가 수반될 거냐의 기준이고, 그 기준에 앞에 거래량을 넘겨야 된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런 얘기하는 애들 옆에도 가지 마. 700만 주면 1조예요. 그죠? 700만 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정점의 인식이 잡히려면 기술적으로 거래대금 2조 이상 터지고 음봉 떨어질 앞에 고점 넘기겠네. 지금 15만 주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아니 조금 전에 매도하라면 내가 언제 매도하라 그랬어? 14만 2천 원이 이탈되면 매도라 그랬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려놓은 거잖아요. 언제 매도하라 그랬어? 매도가 아니야. 뚫으면 매수야. 뚫으면 15%까지 우린 따라붙는 거잖아요. 매수예요. 왜못 사?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조 이상의,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점은 2조 터지고 음봉. 내일 기준에서 여기 갭상승에 고점 넘기면 또 슈팅. 26만 원갈수 있다 없다? 갈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광민정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뭐라 했죠? 기술적으로 갈수 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감안하고 시가총액 15조짜리가, 속된 편으로 개뿔, 시가총액 15조짜리가 매출이 1조가, 아직 전망치가 1조도 안 나오는데 얘를 매출도 1조도 안 나온 애를 26만 원 간다 해버리면 26조에, 그러면 1조도 안 나오는 애가 매출 순이익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 1조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26만 원 간다 하면 그러면 25조, 26조야. 그러면 에코프로랑 다를 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이제는 슬슬 하자는 거야. 누가 수익 내지 말자. 리스크 관리 하자는 거지. 이스페타시스 결국은 위로 쏘죠. 쏘는데 이제 만약에 저기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미래에 셋이나 삼성 창고에서 매도가 더 확산되면은 못 쫓아가는 거지. 못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좀 눌러놓고 또 움직이겠지. 내일은 무조건 슈팅이죠. 이수로 압축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어지간한 종목 다 이수로 압축해놨잖아. 그리고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수익 범위 한번 보시면 오늘 지금 한 방에 하이닉스 5%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 어떻게 실어놨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수익 안 나면 가만히들 계시겠어? 지금 49% 수익이에요. 작년 10월 말 대비, 오늘 장중 기준에. 또28% 수익으로 돌려놨고, 또 7%, 8% 수익. 그리고 시장 마이너스인데 얘는 이제 플러스로 돌려놨. 대박 아니야? 4월 포트에도 한미 반도체 들어가 있어요. 13만 3,700원에도 매수야. 응? 포트폴리오 오픈하면서 어떤 정신 나간 유료 전문가가 방송 나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돼 있는 모양새까지 다 보여주면서 하냐고. 아유, 이수 펜타시스 37,600원까지 아름아름 돌리는데 저게 아름아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매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슈팅인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매수지. 이수 펜타시스 매수 안할 거예요? 매수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방도 절로 붙을까, 일로 붙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의 기준을 잡아도 충분하다,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런 수익 좀 내고 싶어요. 이수 같은 종목 밀려서 조금 힘겨웠지만, 종목 다 이수로 압축합시다. 제주반도체도 그 전부터 이수로 압축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수로 압축해서, 오늘 37,000원이 평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계속 뭐 아름아름 지금 37,000원이 오늘 거래단가예요. 프리미엄은 당연히 주는 게 맞고. 한 방에 쏴 올릴 거냐, 아니면 한번더 누르고 갈 거냐. 지금 뭐 어제 기준점에 방금 이제 장중 거를 잘라드린 거고, 어제 기준점으로 보시면 이런 시황을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부터 해서 미국의 IT 해석까지 현실적인 실제 매매 기준을 잡아드리는 해석. 결론은 마이너스 나 있는 LG 화학까지도 다 노출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 마이너스 13%예요. 그 3월달 포트 기준으로는. 4월달에도 여전히 넣어놨고 비중만 좀 줄여놨는데, 어제 기준에 저 마이너스 저 화면을 2.9% 손실 난거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걱정 안 합니다라고 했죠. 오늘 한 방에 지금 플러스로 저는 돼 있잖아. 오늘 한 번에. 뭐가 무섭고 뭐가 아쉬워? 한미반도체 PPT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사례 들려가지고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 찾아오시고, 외부에 계신 분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오시면 유튜브에 종목이 쭉 계속 보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HD 현대일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뭐 전부 들어가 있죠. 어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상이 있지. 주력으로 작년부터 계속 5%를 채워왔으니까. 5% 이상 안 넣어. 여기 보시면 14만 8천 원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딱 던졌지, 3주 전에. 이미. 거기에다가 12일 전에도 14만 3천 원에 다 던졌죠. 그리고 조정받고 어제 같은 날 13만 원에 다시 사잖아. 종목 IT 압축해드리고. 그게 전문가인 거지. 무조건 계속 사? 실적이 안 되는데. 일단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16만 원 목표주가 바꾼 적 없고 계속 올렸고, 23차 목표, 23차.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전화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매매 따라하기는 VVIP 회원님들만 가능하시고, 그리고 매매 따라하기는 일단 어찌됐든 일반 회원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 따라하기 2기 보여드리면, 2기가
지금 이제 4월 말 기준에, 3월 말 기준에 포트가 이제 어제까지 마이너스 2.9, 그리고 오늘 기준에 지금 플러스로 막 전환이 됐고, 우리 이제 메타방은 2기 출발하고, 맨 처음에 사실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들어갔다가 원칙 지킨다고 당일날 다 손절을 했어요, 3%에. 그래서 그 다음날 현대일렉 들어갔다가 역시나 들어가자마자 손실이었는데, 뭐 폭발적인 시세를 내주면서 5%가 아니라 19일까지 해서 뭐 장중 기준으로 7, 8% 수익으로 확장이 됐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종목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어? 그죠? 종목 검색기에. 오늘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종목 검색기 뜬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도 검색기 떴어요. 야, 대박이네. 이게 윤종도 종목 검색기야. 우리나라에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 수십 개가 뭐야? 수백 개. 심하게 얘기하면 수천 개가 있어요. 수천 개. 농담이 아니라 수천 개가 있어. 하이닉스가 저렇게 뜨는 검색기 있어? 뜨겠지. 근데 딱세 종목에 저렇게 뜨는 검색기가 있냐고. 실질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저 하이닉스 뜬다 그러면은 다 싫어할 거야. 야, 씨,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달래니까 하이닉스 같은 걸 주고 있어. 한미 반도체 같은 걸 주고 있어. 그럼 뭘 주냐고. 시가총액 다 10조 이상짜리만 뜬 거죠, 여기 지금. 그게 수익인 거야, 그게. 제대로 된. 지금 6.3%까지 수익이 메타방은 확장이 돼 있는 거예요. 뭘로?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 검색기 이렇게 뜨는 종목으로. 어제도 HD 현대 일렉트릭 저점에서 20% 올라왔죠. 실적 나오고.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 듣고 있었고, 차익 실현도 했고, 재편입했고, 오늘 편입했는데 지금 좀 밀려있는 상태고, 수급 보면서 고민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4월 18일, 16일 화요일부터 해서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다들 이렇게 HD 현대 일렉으로 수익을 내셨고. 차익 실현도 잘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동한 게 조금 또 엇박자가 났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방 제대로 맞았지, 월요일 날. 근데 걱정 안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어제 기준에 2.5%, 오늘 기준에 장중에 3%대까지 올라오면서 결국은 이제 누적 수익이 결론적으로 얼마? 6%대까지 형성이 된 거예요, 고점 기준으로. 근데 지금 4만 주 프로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제 11시 분이 안 됐기 때문에 더그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직 계산 봐봐요. 어제 팍스 영상에서, 어제 팍스 영상에서, 두 번째 파트인가요? 두 번째 파트. 원고 보면 나오겠지? 지금 메타방 이렇게 팍스에서 메타방만 이렇게 설명드리는 파트가 있어요. 어제 거. 팍스에서. 그거 좀 잘라주시고. 어제 그 마감 방송에서 또 설명한 거. 뭐 어제 마감 방송하지 말고 지금 거 잘라면 되겠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월 19일 날 얼마? 15만 원이죠. 지금 얼마예요? 24만 4천 원 찍어서 보면. 24만 5천 원이 신고가야. 그럼 만원 오른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때 얼마였냐면 7조 5천억이었고, 7조 5천억. 지금 12조예요. 이때 HLB 7만 8천 원 했죠. 이때 메타방 HLB 들어가서 12만 9천 원까지 수익은 다 내지 못했어, 메타방은. VVIP방은 다 냈죠. 그리고 15만 7천 원, 그리고 16만 2,800원. 이때 알테오젠이 14만 4천 원. 이게 20만 원 넘겼었나요? 한미 반도체 2월 26일 날이 7만 7,900원이야. 2월 8일 날 상한가 찍고 눌려서 7만 7,900원. 오늘 얼마?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14만 4천 원.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7만 3,300, 계속 뜨죠. 18만 8,600원. 현대로템 지금 얼마예요? 4만 원 훌쩍 넘기고 있죠. 현대로템 4만 1,150원. 저 얼마야? 3만 4천 원? 검색기에서 뜨는 것만 하셔도 돼요. 윤정도가 싫어하는 2차 전지까지 싹 떴는데, 오늘 2차 전지 떴다가 밀려서 꺾여 내려간 거죠. 한미 반도체 저때만 해도 9만 8천 원. 아직도. 지금 얼마? 14만 4천 원. 엔캠 26만 원 줘. 40만 원까지 갔죠. 1월 달에 엔캠이 뜨고, 그러고 나서 9만 원대 뜨고 나서 35만 원까지. 그리고 꺾여서 2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20만 원에서 또 40만 원. 또 떠, 저렇게. 어제 기준에 하나 오션까지.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께서는 이거 다 넣어야 돼요. 어? 검색기에 안떠 있더라도 이렇게 넣어야 돼. 그러니까 검색기 안 뜨는 게 아니라 차트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내가 넣어놓긴 했는데, 오늘 거 기준에 예를 들면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응? 오늘 하이닉스 검색기 떠서 추가적인 강세가 없어서 오늘 뭐안 쓴다. 아니야. 하이닉스에는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현대일렉도 마찬가지 4월 11일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수익 범위가 일기 때처럼 뭐 제가 볼 때는 이달 말까지 20%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보고 다음 달이면은 뭐 더블 계좌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지수가 얼마나 좋아요? 3000 넘어가야 될 시점에 지금 2670이잖아. 여기서 10% 오르면 3000이잖아. 그럼 주력 주잘 잡으면 얼마예요? 아, 어마어마하지. 야, 어제 기준에 다시 수익으로 돌려놓고 좀못 쫓아오신 분은 이제 그0.6% 손실이었는데 오늘 기준에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된 거고 쫓아오신 분들과 조금 더 수익이 나신 분들 계시고 문자는 이렇게 메타방 문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메타방 문자에 이 캡처된 거에 이거 작업하시는 분 빨간색 이 박스 쳐놓은 거를 내가 수정할 수 있게끔 원본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수정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게끔 해놔야지. 이렇게 놓으면 이거 어떻게? 그래서 21만 1000원부터 어제 오늘 현재 기준에 24만 원대 가지고만 있었어도 뭐 3만 원이니까 15% 정도.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두 종목에서 오늘 매매를 한 거예요. 두 종목 매매를 했는데 시장 변동성 또 종목 변동성에 수익은 조금 극대화를 못했어요. 아쉽게도. 근데 뭐 기회가 얼마든지 한미 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그 밖에 뭐 하이닉스 뭐 KB 금융 뭐 HLB는 못 보겠어요. 기회가 많으니까 차분히. 1기는 어찌됐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잘 마감이 됐어요. 4월 4일까지에 시장이 9.8일 올라와 있을 때 4월 4일 기준 최고점 찍을 때입니다. 9.81 이때 시장 지수는 2740 그리고 이제 1억 가상 계좌에서 포트폴리오는 28.52 LG화학만 좀 많이 미끄러졌었고 나머지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나와 있었죠. 그리고 메타방은 이제 1월 29일부터 46거래일 만에 4월 4일에 73%. 여기도 똑같아요. 요게 이제 뭐 유가증권 시장 2월 포트폴리오, 그다음 불기둥 AI인데 요거 그 오늘 것까지 해서 2기 것도 만들어 주세요. 문자 이렇게 다 나갔고 1기에도 HLB, 한미반도체, HLB. 근데 문자에 연연하기보다는 매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뭐70% 이제 넘긴 계좌 수익 넘겼을 때 이제 감사 인사도 있었고 70%로 마감하지 못했어요. 시장 밀리면서 이제 4월달에 밀리면서 조금 낮게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어딥니까? 그 종목군들이 다 여기 보시면 한미반도체, HLB. 시가총액 10조 이상에서 대부분 다 수익을 낸 거고 마지막 기준에서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까지 해서의 매매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메타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VVIP 방도 들으실 수 있게끔 일단은 열어놓은 드리는데 라이브 방송은 이제 한 군데 보시는 거죠. 그리고 문자도 한 군데만 나가고 메타방만 자격은 VVIP 회원 이신 분들의 경우에만 지금 10분이 채안 돼요. 두 분이 모자라 정확히. 그래서 두 분까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VVIP 회원님들의 기준에서만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신고가를 넘기느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는 둔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넘기더라도 꼬리 달린다. 그러니까 슈팅이 세게 나오진 않는다.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꾸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어제 이제 슈팅이 나왔던 HD 현대 일렉트릭 반도체 쪽이 이렇게 강하다면 이제 변압기 쪽 기준 설정해서 역시나 이제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제 지금 메타방의 기준하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미 반도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수페타시스 HD 현대 일렉트릭 뭐요 정도에서 좀 놓고 보고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이는 쪽. 근데 2차 전지는 좀 배제를 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볼 거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장이 조금 어수선하고 눌려 있을 때에는 주력주 위주에서 매수세는 많이 나갔는데 오늘 기준은 이제 변동성이 있는 쪽 위주에서 조금 더 기준을 잡을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프로랩 매도가 있더라도 기관에서 매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계속 매도 때리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수급 범위를 해석해 보면서 실적에 대한 해석을 뭐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니 보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한 템포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슈가 좀 불거져서 움직임이 나올지 뭐그 정도 놓고 보는 걸로 한미반도체 수급 확인하면서의 고점 돌파가 또 나올지 그렇게 되면은 매수 사인을 또낼수 있어요. 15만 주, 20만 주 넘기고 이 자리면 이 자리에서 매수 사인 또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